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리에서 사실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앞으로 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 율법을 잘 지켜라. 잘 지키는 사람은, 응? 천국 보내준다, 하나님이. 안 지키면 뭐예요? 벌 받는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 목적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탁 주고 어떤 놈이 잘 지키냐 안 지키냐 탁 보고 있다가 잘 지키는 사람만 천국에 보낸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자, 시작부터 뭐라 그래요? 복을 받으면 심령이,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을 보니까 나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복이다. 왜 복이야? 복은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복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주실 거야?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드디어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없다. 율법을 하나님이 줬다. 그럼, 예, 잘 지키겠습니다. 해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할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왜 그래요? 율법을 줘놓고, 지킨다고,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것 가지고 소용없어.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해봐야 너희들의 본성이 본래부터 뭐예요?
걸러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 지킨다고, 그건 흉내내는 거지. 흉내가지고 너희들이 본성이 바뀌었다고 인정해달라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그렇죠? 이게 본성이란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실해집니다. 본성적으로, 본성상이란 말은 by nature입니다. by nature. 본성이야, 본성. 응? 그러니까, 나한테 막대한 해를 끼친 원수가 미운 것은 그 본성이 아니야. 본성이지. 그 원수를 사랑하는 본성은 우리가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그래 봐야 폼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원수 사랑합쳐, 그러면.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내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아, 이상구, 나는 의인이야. 그것은 뭐가, 이상구에 뭐가 변해야 됩니까? 본성이 변해야 돼.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변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본성이 우리가 어떻게 있는 동안은 본성이 안 바뀌어요? 이 본성, 곧 본성이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깊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죄라고 그러면 무엇을 죄라고 그래?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본래는 착한 놈인데 아차 잘못해서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고발을 해서 잡혀 들어가는 건데, 막 봐줬다. 걔는 본래 착한 놈이니까. 이거를 용서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용서했다는 말은, 또는 죄를 사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될 놈인데, 막 봐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훨씬 더 심각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본성이 나쁜 본성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아시겠죠? 죄인이다. 욥 이야기 생각납니까? 욥.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었다. 자, 욥이 절대로 나쁜 짓 안 해. 나쁜 행동을 안 해. 하나님의 율법에
이 마음으로 어쩌 뭐예요? 처녀를 쳐다보아서 보면서 마음으로 처녀를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욥은 진짜 봐 안 봐? 안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데 자기는 죄된 행동, 죄를 지어본 일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착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과 약속을 맺었다. 나는 안 쳐다. 눈한테 자기가 약속했대. 내 누나, 나는 아름다운 젊은 처녀가 나타나도 절대로 뭐예요? 안 쳐다볼 거야. 그러니까 너도 고개를 돌리든지 어떻게 해라? 감아버리든지 그렇게 해라. 그거는 속으로는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뭐 속으로 마음으로 본성도 아이 뭐 그 젊은 여자를 내가 쳐다봐. 난 별로 생각 없어.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약속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욥도 본성적으로는 뭐예요? 탐내지 말라라는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저런 젊은 처녀가 우리 마누라 너무 늙어버렸어. 그런 마음을 쳐다보면 그런 마음이 뭐예요?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생각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자기의 그런 본성이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다? 그렇게 보는 행동이 죄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하면, 즉, 젊은 처녀를 쳐다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뭐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불의 자에게는 환난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 재앙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한 욥이 안 쳐다봤어. 그리고 욥도 자기가 아는 한 뭐예요? 안 쳐다봤어. 그래서 욥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의인이라고 생각해. 안 쳐다본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욥의 본성도 쳐다보고 싶은 본성이야. 그러니까 욥도 쳐다봤건 안 봤건 간에 뭐요? 그 욥이 가진 본성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즉, 탐내지 말라. 근데 탐은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남이, 정말 젊고 이쁜 아내를, 그러면, 나도 저런, 어쩌다가 나는 이 못난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도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탐을 내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고, 본성이라는 말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가 그런 젊은 여성을 탐난다, 그런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그게 정상적이라, 이 말이야. 그 정상적인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자꾸
그렇게 죄를 알지 못하고 자꾸 행동으로 알면 이게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정상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준 거야. 그걸 알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율법대로는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뭐예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왜 그런지? 그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딱 설명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뭐를 깨닫게 하려고? 아, 탐내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나를 깨달아져야 사람들이 뭐예요? 와, 나는 이 율법을 보면, 탐내지 말지라는 율법을 보면, 아, 우리 인간은 다 탐을 내는데, 남이 가진 좋은 걸 보면, 그거를 가지고 싶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을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탐내고 욕심이 있고, 이거를 함께 붙이면 뭐가 돼? 탐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진 마음은 다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거 좀 탐내고 나도 저런 여자와 살아봤으면 하는 그거는 탐욕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건 남자는 다 그렇지 뭐. 정상 아니에요? 그 탐욕이 우리에게는 정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본래부터 본성적으로 그건 타고났다. 유전자로 타고난 죄인들이. 자,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보다 우리의 본성 자체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를 없앨 수 있는, 죄를 용서했다면 죄를 없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본성을 없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 안 죽으면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법은, 법이 있다. 그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 사도 바울이 법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법하고 죄하고의 관계. 자, 너희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혼인법이란 게 있어.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혼인법에서 어떻게? 자유화돼 벗어나진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신랑이 죽어야 돼. 법은 뭐를 찾아내는 게 법이요? 죄. 탐내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법하고 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죄는 인간이 어떻게 죽어버려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용서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본성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은 어떻게, 그 죄를, 우리의 본성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나쁜 놈들, 내가 온갖 죄를 많이 지었는데 다 잘 봐줄게. 내가 용서한다. 그래 가지고는 제가 용서될 수는 없어. 내가 내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야. 저는 옛날에 십자가에서 왜 진짜 죽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다. 선포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그렇죠. 와서 그렇게 죽어주신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어떻게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 왜?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부터가 벌써 뭐예요? 대신 죽음이라는 값을 우리 대신 하나님이 지불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대. 그래야 죽을 수 있어. 그래야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어.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갚아준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이게 확실하게 딱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맨날 헷갈려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러며,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범하고 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예. 그래서 죄와 법은 어떻게 해야 벗어난다?
죽으면 벗어난다. 그걸 말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죽을 거지만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대신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정당하게. 왜? 죽음이라는 값을 갚아냈으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까지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율법 잘 지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몰라. 그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행동인 줄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자기들의 본성인 줄은 몰랐다. 자기들의 본성이 죄란 걸 알아야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성, 그러니까 욥하고 똑같아. 본성은, 욥도 본성은 그 젊은 처녀를 쳐다보고 싶지만 쳐다보기만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벌을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안 쳐다봐. 그 안 쳐다보니까 착한 거야. 본성은 변한 거 없는데.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제일 첫 번째 한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뭐요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 왜 그걸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깨달아야, 와, 나는 이 법, 율법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하늘에서 보면 내가 나를 정상적으로 본 그 자체가 벌써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배웠던 가르쳤던 것과는 저 완전히 뭐예요? 반대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되게 어렵게 번역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사람들 생활 속으로 율법이 들어오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구원해가지고, 그렇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율법을 준 이유는 이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자, 보세요.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거 가지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바로 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 다들 걱정거려.
아니, 율법이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율법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지면 안 되도록. 그래서 죄를 안 짓도록 율법을 주는데 죄 안 짓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거는 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번역.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볼까요?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법이 생기면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면 그 범죄가 어떻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법 주잖아. 그런데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나지.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범죄인 줄도 몰랐는데 법을 딱 들여다보니까, 와, 이것도 죄네. 이렇게 하려고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진짜 웃겼어요. 그거 왜?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해가지고 뭐 남의 여자 덮치고 뭐 이런 거는 뭐요? 노예들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도 뭐요? 뭐 강간 당하고 나도 다 뭐 그러고 뭐요? 사는 거고 그게 노예들의 정상적 수준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 길 가는 여자 옆에 뭐 사람 안 보면 끌고 들어가서 뭐 어디서나 뭐 강간하고 그거는 뭐요? 노예들로서는 정상적이야.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주인 없으면 뭐예요? 안 집어가는 놈은 바보야. 집어가는 게 뭐예요? 정상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수 틀리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건 예사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읽으면 그 뜻이 뭐라고? 율법이 있어야 내가 하는 행동이 이거는 정상적인, 이런 것도 죄인가 하는 것도 뭐예요? 아, 이것도 죄구나. 그렇게 돼야, 아,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이런 거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 본성 자체가 죄네? 이렇게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내 본성이 죄라는 걸 깨달아야만, 뭐를 알게 되는 거요? 내 이 본성, 죄가 없어지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는 게 해결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 절망이 아니요. 나는 죽게 돼 있구나.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정상이라고 봤는데, 내 본성 자체가 죄니까,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거야. 이제 내가 왔다 이거야.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가망 없어. 내가 너희들 대신 죽으러 왔다. 그러신가요? 라고 깨닫고 예수님께 탁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보니까 자기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란 것을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나 바리새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율법 다 지키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율법은 분죄를 증가시키려고 말하는데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 율법은 내 본성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본성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만 인간들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네. 하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죽음이라는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내야만 사는 거라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쪽에서도 이 인간들을 본성이 삐뚤어져서 완전히 죄인이 된 이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본성이 죄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돼. 그걸 깨닫도록 하려면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벌 주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예,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인들이 자기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본성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절망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 죄값을 갚아. 내서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사람들이, 우와! 이럴 수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뭐요?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야 십자가로 구원을 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거를 모르면 구약과 신약이 너무 완전히 반대가 돼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구약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모세율법을 준 목적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것도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아, 이 예수라는 작자는 율법을 뭐예요?
율법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소용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폐기 처분하러 온 걸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응?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가 준 율법도 다 이 본성적인 죄인들을 어디로 향하여 오게 하려고 십자가로 향하여 예수께 향하여 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그걸 왜 아 이건 쓸데없어 이럴 리가 없죠.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다 약이야. 약. 약자는 무슨 약자요? 약속 약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뭐 이거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여라 뭐 이래 쌌지만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이 본성적으로 죄인이야. 너희들 노력으로 능력으로는 안 돼. 예수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고 모세 율법을 보고 아.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갚아내고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려는 것이구나. 를 깨닫게 하는 그 약속을 하는 약속이야. 그래서 구약도 다 뭐라?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하나님의 약속을 옛날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본성적인 죄인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무엇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일단 구약, 옛날에 하신 약속은 나에게 뭐요? 유효하게 됐잖아. 네, 나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모든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은 거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속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 새 언약. 그게 새로운 약속. 신약이죠. 그 신약의 내용은 뭘까요? 죄만 용서하면 뭐 해요? 죄만 용서하면 내 본성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뭐 해요? 이제 무슨 약속을 해주셔야 돼? 너희들은, 너희들 가진 이 몸, 죄의 몸, 죄의 몸이라 그래. 죄의 몸. 우리의 몸 자체가 죄덩어리야. 왜? 우리의 마음은 안 그래도, 여러분, 뭔가, 그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하나도 사랑, 야, 이 여자 정말 이쁘다, 정말 아름답게 생겼다,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그 여자 생긴 거 보면 무지막지하게 생겼고 내 타입은 전혀 아니야. 그런데도 뭐예요? 이러면 그 몸뚱아리만 봐도 뭐예요? 자극을 받는다니까.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는 그 여자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섹시한 뭐요? 몸. 그 자체가 나를 자극한다니까.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참,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자를 쳐다볼 때 더 이상 음욕이 솟아나지 않고, 꽃을 보는 마음으로 여자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꽃 보면 뭐예요? 아, 이쁘다. 그래서 냄새, 그렇다고 해서 음욕은 전혀 있어 없어. 그러면 막, 아마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아름다움을 정말 즐기고, 그렇지만은 내 속에서 어떤 욕심이 막, 탐욕이 솟아나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약속을 해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제 믿는구나. 그래. 나는 지금 약속한다. 이제 이거는 새 약속이다.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했지만, 너희들의 본성은 뭐예요? 아직도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 이 타고난 것은 어떻게 돼야 없어져? 죽어야 돼. 이 몸이 없어져야 돼. 죽고 어떻게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 쟤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몸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가 계속 이걸 많이 반복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을 가진 인간, 이런 몸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이런 몸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살아요. 그리고 왜 그래요? 이런 몸은 영원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야. 이 몸은, 이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 공간은 죄의 공간, 죽음의 공간이야. 이 공간은 죽음의 공간일 수밖에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본성상 죄인이야. 그러니까 서로 욕심이 부딪히고, 그렇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왜 폐하겠냐? 너희를 뭐요? 은혜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건데. 그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구원의 뭐요? 첫 단계를 이루기 위하여.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너희 죄, 죽어야만 되는 너희를 내가 다시, 너희가 죽더라도 다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 그렇죠? 그,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누구와 동등한 천사와 동등한. 천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냥 톡 나타났다가 어떻게? 슉 사라지고. 그 천사들은 몸처럼도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생선 좀 줘봐 하고 먹고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샥 없어져 버린.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요 서로 서로 뿅뿅 갈 거야. 천사 같아. 이런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거야.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부활해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어놓고 너희들은 부활돼야 된다. 부활돼서, 부활을 해서 천사처럼 만들어줄 때는 그때야 너희들의 죄적 본성은 뭐예요? 싹 없어진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싹 없어지면 누구의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로써 우리를 이제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이제 우린 구원은 받아서 그렇죠? 죄는 다 사해졌어. 예수님이 대신 제 값을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신의 성품. 우리들 인간의 본성이 아닌 신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제는 그 약속이 새로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해주는 약속, 그 약속은 아직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 재림하셔야 돼. 그때 우리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뭐야? 이상구 일어나 탁하 천사가 나타. 그때는 볼 하나님이 각 천사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뭐 탐심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뭐예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대하러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차별 있고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는데 그 이유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단계가 내가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은 내가 너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다시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해서 너희를 어떻게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옛날 약속을, 그 모세 율법이 옛날 약속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까지 옛날 약속을 하고 새 약속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신약이 도대체 뭔 줄을 그 말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걸 구약.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부터 그 다음에 신약. 그렇죠? 나를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신약.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완전하게 되어야 될 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다시 말하면 율법, 모세 율법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모세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죠. 그 모세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그 율법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율법의 끝은 사랑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려 한다? 완전케 하려 한다는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밑에 쭉 가다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모세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예요?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줬을 때는 안 죽이면 지키는 거라고 인정을 해줬어. 그건 예수님이 와서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본성에 죽이고 싶은 원수를 미워하잖아. 그 미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이야.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이제 웃기는 율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다. 간단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간단했어. 그렇죠? 아이고, 마누라가 지겨워졌어. 그러면 그냥 내쫓지 말고, 어떻게? 나는 너 누구누구와 며칠 며칠부로 이혼했다고 쓰고, 거기에 도장 찍으래,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참 편리한 혼인법이죠. 모세 율법이 이런 거요. 이게 하나님 법 같아요? 아니지. 이건 천국의 법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죄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뜨는 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혼 안 해야지 이런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여자가 나빠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런 천사가 되게 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야. 지금 이게 신약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들 마음에도 깨름직했던 모양이야. 아시겠죠? 이건 너무 남자에게만 유리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는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나. 본래는 이런 거야.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냐. 근데 이제 본래가 아니야. 그렇죠. 뭐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본래대로 한다면 이제 둘이 아니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논하지, 사람이 나누지, 나누면 안 돼. 나누지, 나눌 수가 없지. 이게 본래 법이야. 그건 어디의 법이요? 천국의 법이에요. 그 천국의 법을 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한 백성들이 줄 수 없죠. 왜? 그렇게 요즘은 난장판이 돼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요? 너희들이 백성들 하도 악해졌으니까 좀 뭐요? 수준을 낮췄다.
그래서 버리고 싶으면 버려. 왜? 이제 싫어졌는데 데리고 살라 그러면 여자가 더 고생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하위 수준이 낮은 법으로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 경이라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 성경, 그럼 구약이에요. 구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뭐예요?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아시겠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아, 그리고 이제 보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뭐? 완전한 법. 모세율법은 완전하지 못했다. 왜 완전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워낙 악해서 수준을 낮춰줬다. 이제 내 아들을 너희 대신 죽이고 너희 죄를 없애했으니까 이제는 최고의 법, 완전한 법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이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없겠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새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때까지 조건적이던 조건적인 그 율법관 사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지키던 율법이 율법을 왜 모세를 통하여 줬는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것도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으로서 줬다.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켰어.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구원해서 새 약속을 줄 것이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새 약속, 새 언약. 희망 가지시고,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요? 기죽지 말고, 어떻게? 우리 몸에, 우리의 그 죄의 몸, 보면, 로마서, 옛 사람,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 죄의 몸이 죽어, 멸하여. 죄의 몸은, 이건 반드시, 뭐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죽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아시겠죠? 거기로 돌아가서. 저는 옛날에 그 부활을 잘 몰랐을 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보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헷갈렸어. 아니,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버려? 흙으로 돌아가버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부활해, 안 해?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속에, 크, 이상해.
내가 배운 대로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다가 그 교리를 떠나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야, 우리는 모든 죄인은 이 죄,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요? 멸하고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흙이 아닌 영으로 새로운 영적 몸을 천사처럼 천사들의 존재가 천사들을 뭐라 불러요? 영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 성경은 대단한 얘기요. 이거는 대단하란 말을 이 세상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야? 황당한 얘기요. 그러나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 옛날에는 부활하면 얘는 이상구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있게 부활하는 줄 알았어. 사람으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했던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다시 확인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을 여기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뭐요? 시집가는 일이 없다. 왜 장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냐? 저희는 이제 다시 죽을 수도 없게 되고 이는 뭐와 동등해? 천사와 동등이요.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몸이 없는데 무슨 뭐 부부가 돼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로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